회차인 마사다 벤이 캠핑스타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신기한 건 저희에게 오는 마사다 벤들이 다들 이렇게 점프 스타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인지는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내부 구조는 다른 업체에서 작업한 차량입니다. 쓰시다가 전기가 불편하다 보니 전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캠핑스타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개방감을 위해 창문도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난방을 강화하셨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폐열 회수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 매트도 더하여 전기 걱정 없이 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총 수량 게이지로 쓰이는 이 게이지는 유량 게이지입니다. 전기 차량이다 보니 무시동 히터를 위해 경유통을 따로 달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경유차처럼 경유 탱크를 달아 편하게 주유하시도록 했습니다. 20V 전기 사용을 위해 인버터를 설치했으며 차량 특성상 단열을 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버스페커 무시동 히터와 폐열 회수 보일러 그리고 이를 이용한 온수 매트를 설치하여 전기 걱정 없이 열 효율 2배로 하여 난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도 설치하였기에 적산 잔량계를 달아드렸고요. 태양광도 달아서 실시간 얼만큼 충전되는지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방감을 위해서 양쪽에 캠핑카 창문을 달아드렸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바깥을 볼 수 없다면 안 되겠지요. 또한 벌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방충망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암막커튼도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캠핑카용 슬라이딩 창문이기 때문이죠. 캠핑스타의 자랑 중에 하나인 인산철 배터리도 560A로 하여 충분한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주행 충전으로 충분하게 충전을 해주게 되고요. 캠핑스타에서 태양광과 함께 시공하여 10년 무상 보증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침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12V와 220V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무시동 히터의 온풍구는 양쪽으로 설치하여 보다 원활하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달기 전과 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눈으로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점프 스타터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마사다 벤이 구조적으로 시동 배터리가 며칠 만에 방전되어 시동을 못 걸어줍니다. 전기차에 무슨 시동이냐고요? 전기차니까 시동이라기보다는 전자제어입니다. 배터리가 약해져서 전기제어를 못해서 동력 배터리 및 기타 전기 시스템에 적절한 명령을 못해서 주행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은색 버튼을 눌러주면 점프 스타터 연결 없이도 전자제어가 시동을 걸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행 충전기와 함께 인산철을 충전해주는 태양광 판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짧은 플렉시블 판넬이 아니라 강화유리로 코팅된 강화유리 판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높고 수명도 20년 이상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나지 않도록 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확장하는 슬라이딩 태양광과 함께 캠핑스타의 시그니처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전기벤인 마사다벤이 전기가 부족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주행에 필요한 전기를 대느라 캠핑에 필요한 전기는 따로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커다란 동력 배터리로 캠핑카 전기를 충당한다는 건 전기 충전소에서 고생하기 전까지만 떠올릴 수 있는 비현실적인 방법인 것이죠. 전기 걱정 없이 전국 어디든 캠핑 다니고 따뜻한 캠핑을 원하신다면 캠핑스타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